가성비와 가심비를 아주 싹 잡은 에스테틱 저리가라 홈케어를 준비했습니다. 단돈 1회 9,000원으로 이렇게 촉촉하고 쫀쫀한 그런 피부 관리를 집에서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스킵하시면 안 된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환절기에 마스크에 우리 개복치 피부들은 난리 페스티벌 되기 너무너무 쉬운 계절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완전 개복치 피부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개복치 피부여서 피부 고민이 약간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습과 수분에 완전 목마르신 분들 엄청 많으시죠? 제가 딱 때마침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거죠. 요즘에 피부 관리샵에서 매일매일 막 관리 받기에도 약간 애매한 시기이기도 하고, 솔직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피부 관리를 받는다고 해도 집에서 홈케어를 안 하면 정말 소용 하나도 없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PT를 일주일에 두 번씩 봤는데 그 외 운동은 전혀 안 하는 느낌스? 제 경험상 제가 정말 많이 뭘 해봤잖아요. 피부 관리하는 거의 기본 베이스는 홈케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성비와 가심비를 아주 싹 잡은 에스테틱 저리가라 홈케어를 준비했습니다. 단돈 1회 9,000원으로 이렇게 촉촉하고 쫀쫀한 그런 피부 관리를 집에서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꽤나 좋았었어요. 이번 영상은 그래서 2020년 버전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스팀 단계인데, 우리 바쁘잖아. 현대인들 얼마나 바빠. 그래서 저는 샤워하고 나서 바로 이 스페셜 관리를 해주는 편인데요. 우리 모공들도 긴장을 내려놔서 헤벨레해지는 거 다들 아시죠? 그때를 공략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질 관리를 들어갈 거예요. 우리 수분 보습 이런 탱탱한 탄력 관리를 주기 전에 각질이 또 두껍게 있거나 그냥 각질 파르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정말 소용이 없거든요.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이에요. 얘는 정가 32,000원인데요. 10회를 그냥 기준으로 했다 쳤을 때 1회 3,200원 꼴인 거예요.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각질 제거제가 있으시면은 그냥 사용하는 제품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단 최대한 자극이 없는 제품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얼굴에 스크럽을 전체적으로 일단 깔아줘요. 가볍게만 롤링을 해주고 물을 묻혀서 한 번 더 롤링을 본격적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흰색으로 변하면서 스크럽들이 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물로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각질 관리를 너무 세게 해주시면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극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각질 관리를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앰플 도포를 들어갈 거예요. 우리 에스테틱 받을 때에도 앰플 도포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근데 그 앰플이 되게 쫀쫀하면서 촉촉하면서 뭔가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앰플들을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에스테틱 관리샵에서 받는 앰플 같은 그런 앰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여러분 알죠? 진짜 좋으면 좋을수록 오바 나오는 거 알죠? 근데 그만큼 진짜 좋거든요.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팩 세럼이에요. 왜 다른 세럼 아니고 이 세럼을 가지고 왔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를 받고 나서 되게 피부가 엄청 푹 잠을 자고 난 듯한 그런 피부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름 누가 지었니? 푹잠 마스크팩 세럼. 말도 안 나와.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오늘처럼 이렇게 뭔가 작정하고 하는 이런 스페셜 관리에는 세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에스테틱에서 받아봤던 그런 보습과 수분 관리에 사용하는 세럼 앰플들이랑 진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엄청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도 정말 비슷해. 진짜. 얘는요, 사실 출시된 지가 9월 말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7월 말부터 테스트했던 제품이에요. 아니 론칭을 안 했는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공병이 나오기도 전에 전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제품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리뉴얼된 제품들을 한 네다섯 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중에 런칭돼서 나중에 광고해도 괜찮으니까 이걸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냥 화장품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되게 좋고, 귀찮은 날도 이걸로 그냥 끝낼 수 있고, 스페셜 관리를 하고 싶어 할 때에도 사용을 하기 너무 괜찮은 아이인 거라. 제
모양은 물처럼 정말 가볍게 발리는데요. 사용감은 매끄럽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탱탱해요. 이거 제형이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웰라주 히아루론산 원데이 키트 있죠. 그거랑 진짜 비슷한 거예요. 그 원데이 키트가 진짜 좋잖아요? 좋은데 한 개당 5,900원이었나? 6,900원이었나? 그랬을 거야. 올리브영 세일할 때 아니면은 쟁이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근데 얘는 50ml에 28,000원이에요. 그래서 10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2,800원인 거지. 가성비나 가심비를 다 잡은 아이여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드릴 이유가 없다니까, 정말. 그래서 각질 관리 후에 일단은 한번 전체적으로 얼굴에 도포를 한다. 이렇게까지가 두 번째 스텝인 거예요. 세 번째 단계인데 톡점 마스크팩 세럼을 한 번 더 듬뿍 얼굴에 올려주세요. 여러 번 올려도 뭉치거나 밀림이 없고 피부에 얹어지는 사용감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토너 아무거나 얇은 솜에 묻혀서 얼굴에 깔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3단계도 끝이에요. 진짜 쉽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모델링 팩을 해줄 건데 저는 모델링 팩을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좀 용량을 큰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냥 똑같이 10회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2,8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법은 진짜 간단한데요. 고무볼에다가 모델링 가루를 넣고 넘버즈인 푹잠 마스크팩 세럼도 같이 넣어줘요. 넣고 나서 차가운 물을 넣은 다음에 쉐키쉐키 이렇게 이 세럼을 모델링 팩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팩이 훨씬 쫀쫀해지면서 되게 탱탱한 사용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무 스파츌라로 전체적으로 깔아주면서 얹어줘요. 콧구멍만 빼고 막아주세요. 저는 그냥 입술도 같이 막아버렸거든요. 한 8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떼어내면 이렇게 가면처럼 한꺼번에 같이 떼어져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푹점 마스크팩 세럼을 한 번 더 얹어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장난 아니야. 피부에 쿨링감이 돌면서 엄청 약간 탄력도 좀 탱탱하게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엄청 피부가 쫀쫀하고 반딱반딱해진 거 보이시죠? 사실 여러분 이 과정을요 논스톱으로 그냥 해주면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15분? 15분 정도 걸리려나? 이렇게만 해주면 집에서도 정말 충분히 에스테틱에서 마치 10만원짜리 관리 받은 것처럼 그런 탱탱하면서 쫀쫀하면서 뭔가 물광이 뿜뿜 이렇게 하고 흡수시켜주고 잠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피부 진짜 끝장나요,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님.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다 좋은 거를 다 사면서 테스트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 테스트는 내가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다 사용해보고 좋은 제품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방법대로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하고 나서 그 피부에 그 감도는 쿨링감과 쫀쫀한 촉촉함을 다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에스테틱에서 마치 10만원짜리 관리를 받은 듯한 홈케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개복치 피부를 극복하면서 환절기를 지나 겨울철까지 사계절 내내 탱탱한 피부를 관리를 같이 하도록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브라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